안녕하세요. 할리 데이비슨 최준호입니다. 스트립밥 114 모델 시승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할리 데이비슨 한남점 시승 차량으로 블랙 컬러의 스트립밥 114 2021년식 차량입니다. 스트립밥은 작년까지 이제 107, 1745cc 모델만 출시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114, 1868cc 모델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식 신모델 중에 이제 기존과 동일하게 나오는 모델들도 있고, 그리고 신형으로 이제 많은 것이 변경되거나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는 모델들도 있는데, 스트리트밥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돼서 먼저 한번 시승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날 시승한 시간이 퇴근 시간하고 좀 겹쳐서 차량이 좀 많은 관계로 온전하게 이 스트리트밥의 가속력을 다 느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가벼운 차체에 이제 큰 배기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경쾌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출발하자마자 느껴지는 이 토크감이 기존 스트리트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출발할 때 그런 빠따감이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기존 스트리트밥 타시는 분들이 약간은 좀 시샘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느낌입니다. 차선 변경을 하면서 이제 가속을 할 때도 막힘 없이 이제 시원시원하게 달려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르막길에서도 가속감이 전혀 뭐 약해진다든지 좀 부족한 느낌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시승차로 만든 이 스트리트밥 같은 경우는 옵션을 몇 가지 변경을 해놨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보셨듯이 원피스로 된 2인승 시트가 달려있고, 지금 화면에 약간 보이는 저 핸드폰 거치대를 비롯해서 몇 가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데, 원피스 시트 덕분에 이게 달릴 때 포지션 자체가 엉덩이가 굉장히 잘 받쳐주고, 그리고 쿠션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리트밥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들바가 약간 이제 올라와 있는 세미 에이프 행어 느낌으로 이제 기본 핸들바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핸들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행할 때 포지션 자체가 좀 편한 느낌이에요. 이게 어깨 높이 정도보다 약간 낮은 정도 높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리가 너무 앞으로 숙여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핸들 그립 각도라고 해야 되나, 이게 손목 자체도 굉장히 편안한 포지션으로 잡을 수 있어서 뭐 시내 주행도 그렇고 크루징 할 때도 굉장히 편안한 핸들바입니다. 스트리트밥 같은 경우는 이제 시트고가 굉장히 낮은 편에 또 속해서 이제 정차 시에 발 착지성도 굉장히 좋고요. 저속으로 뭐 주차나 뭐 후진 같은 거 하실 때도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이제 광폭 타이어를 장착한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와인딩 할 때 이질감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와인딩을 하시는데 좀 적응 기간이 좀 더 짧게 걸릴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 헬멧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핸들바 클램프 쪽에 이제 굉장히 심플한 계기판이 있어요. 그 계기판을 보시면은 이제 심플한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표시되는 정보가 다른 큰 계기판에 있는 모델들하고 동일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 제가 주행하는 시간이 좀 퇴근 시간하고 겹치다 보니까 차량 통행량이 좀 많아서 이렇게 시원하게 달리지를 못하고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대배기량 모델들이 이제 열감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뭐 소프트테일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다이나 모델, 그러니까 스트리트밥이 다이나였죠. 근데 이제 그런 모델들을 타고 이렇게 이제 정체되는 길을 지나갈 때
이제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기존엔 정말 뜨겁다고 느낀 경우가 몇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몇년 전에 이제 엔진부터 차대까지 풀체인지가 됐어요. 이런 부분은 기존에 이제 구형 소프트웨일에서 신형 소프트웨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많이 개선된 부분인데, 어떻게 개선했냐면 기존에 열이 정체되던 부분이 운전자랑 굉장히 좀 가깝게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운전자로부터 조금 멀리 배치를 할수 있게 설계를 새로 했고, 거기에 겸해서 이제 엔진 오일을 엔진 헤드까지 순환시켜가지고 엔진을 식혀주는 그런 이제 윤행식까지 병행을 하게 되면서 운전자가 느끼는 엔진의 열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야기가 잠깐 다시 샜는데, 다시 시승기로 돌아와서 이제 저는 요 부분쯤에서 이제 차를 돌려서 다시 돌아갔는데, 이때 요 앞에 저 스타렉스 뒤에 제가 이렇게 붙어서 가다가 이제 신호가 변경되는 거를 좀 늦게 알아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급브레이크를 세게 잡았었는데, 이제 할리가 브레이크가 좀 밀린다고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보면은 제가 멈추는데 이렇게 막 많이 밀리는 모습이 안 보이죠. 이게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강하게 잡아주시면 ABS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미끄러지거나 하지 않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스무스하게 이제 정확하게 딱 서줍니다. 물론 다른 스포츠 바이크나 뭐 듀얼 디스크 모델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런 모델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밀려서 쓰는 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브레이크 조작을 하게 되면은 전혀 부족함 없는 브레이킹 능력을 보여줍니다. 막히는 시간에 시승을 했더니 이게 막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 예상보다 영상 시간이 조금 기네요.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스트리트밥의 간단한 그런 히스토리를 한번 알려드리면, 스트리트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다이나 패밀리에 속했던 그 다이나 패밀리를 대표하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2018년이었죠. 그때 이제 소프트테일이 신형 올뉴 소프트테일로 바뀌면서 다이나까지 이제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테일 라인업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할리데이비슨에서 이제 모델군을 분류를 할때 이제 무슨 패밀리가 아니라 이제 크루저 라인업, 투어링 라인업, 뭐 예를 들어서 어드벤처 투어링 라인업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기존에는 이제 각 패밀리라는 단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포스터 패밀리, 다이나 패밀리, 뭐 소프트테일 패밀리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 나뉘는 기준은 이제 그 차량에 사용되는 차대가 분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스포스터 패밀리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같이 이제 스포스터만의 차대를 사용했고, 뭐 다이나도 마찬가지, 소프트테일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했었어요. 스트리트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나에서 소프트테일로 바뀌면서 이제 또 다이나 차대에서 소프트테일 차대로 바뀐 거죠.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소프트테일 하는데, 그 소프트테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제 기존에는 그 바이크를 좀더 심플하고 유려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뒤쪽에 서스펜션을 아예 달지 않고 그냥 차대로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을 구현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디자인이 이제 뒤쪽이 딱딱하다 보니까 하드테일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뒤에 보이는 쪽에는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차대 밑쪽에 서스펜션을 숨겨 넣게 되면서 이제 뒤에 서스펜션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소프트테일이라고 분류가 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신형 소프트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차대 밑이 아닌 시트 밑쪽에 이제 싱글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스트리트밥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제가 느낀 부분들을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배기량에 따른 이제 출력, 시원시원한 가속력이 기존 107 엔진하고는 역시나 큰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뭐 디자인적인 부분 말고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뭐좀 실용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순정 시트랑 순정 발판 이 부분이 동승자 것까지 기본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제 좀 실용성으로는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이제 기존에 없던 이제 넘버원 데카리 연료 탱크 옆에 기본으로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소프트테일 스탠다드 모델을 이제 고민하셨던 분들도 이제 이런 옵션 부분들, 뭐 배기량이라든지 뭐 동승자 시트 발판 그리고 이제 연료 탱크 데칼 같은 이제 그리고 이제 굳이 뭐 스탠다드랑 비교를 하자면 이제 다른 컬러도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그냥 완전 기본형으로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시작을 하실 때는 소프트웨어 스탠다드가 낫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옵션이 더 들어간 그런 비슷한 바이크를 찾으신다면 지금 보시는 스트리트밤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시승기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모델을 시승을 해보고 이제 같이 공유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시승기를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저번에 로드글라이드 리미티드 모델 시승을 한번 해봤고 이번에 이제 스트리트밤 모델을 한번 올렸고요. 제가 조만간 펫보이 모델에 대해서도 한번 시승을 하고 이렇게 느낌이라든지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영상을 한번 업로드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원하시는 시승기라든지 모델 같은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뭐 연락을 주시거나 뭐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트밥 114 시승기는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구매 문의, 프로모션 문의는 영상 속에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